자,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스토리보드, 이제 스토리보드도 결국,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저게 그 이제 뒤에 있는 이제 강의들이 없는데, 아, 오늘 진짜 완전 최종 마지막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되게 아쉽고, 요, 이제 마무리 멘트 같은 거는 나중에 하는데, 자, 오늘은 가지고 온 게 뭐냐. 스토리보드 앞에서 우리 이제 이론 강의랑, 그 그러니까 영상 언어, 그 다음에 카메라 무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시 같은 거를 좀 보여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쌤이 지금, 웹툰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쌤이 약간 스토리보드 그리는 방식으로 지금 이거를 그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있는데, 스토리보드를 또 웹툰 연재용으로 이렇게 스토리 이렇게 스크롤로 이렇게 붙이면은 어쨌든 대사 넣으면 웹툰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가지고 와봤고, 이거는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연재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네, 뭐 그렇다는 거고, 네. 그래서 예시로 한번 보여주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스토리보드를 이제 디지털로 여러분이 그릴 때, 앞에서 이제 이론 알았지만 이제 그려야 되잖아. 어찌됐건 간에. 근데 수작업으로 그리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요즘에 여러분 거의 다 디지털 작업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쌤이 디지털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 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이거 참고로 말하는데, 이게 완전 그 정답은 아닙니다. 쌤이 하는 방법은. 그 쌤이 그냥 그 찾아가지고 하게 된 방법이고, 학교에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토리보드 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스토리보드를 그릴 수도 있고, 쌤도 그거 썼었는데 학교 다녔을 때는. 지금 이제 포토샵으로 쌤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할 때 만약에 포토샵으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면은 요렇게 이제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의 예시로서, 네, 하나의 예시로서 가져 한번 봐봤습니다.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더 효율적이고 더 괜찮은 작업이 있다 그러면은 또 알려주시면, 댓글로 또 알려주시고 그러면은 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쌤 이거 작품 약간 설명을 해주면은, 일단 초등학생들이 이제 나오는 약간 작품이고, 주인공들이 초등학생이고, 배경이 2007년 그다음에 서울을 이제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배경이 이제 학교, 뭐 가정집, 그 다음에 뭐 학원, 뭐 이런 식으로 길거리 이런 식으로 배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현실의 어떤 실존하는 어떤 배경을 그리거나 한다 그럴 때, 이제 스토리보드 그릴 때에는 배경이랑 캐릭터가 무조건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를 애니메이터한테 넘기는 목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그 스토리보드라 그랬잖아. 그쵸?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이 스토리보드 이 프레임 안에서 캐릭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배경도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네, 혼동이 오겠죠? 그쵸? 그래서 배경이랑 그 캐릭터를 되게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리면서 여러분들도 헷갈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를 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하는 법, 그 다음에 배경도 어떻게 좀 그려야 될지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쌤이 이거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 약간 만화 뒷얘기 같은 그런 느낌도 되겠네.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장면 아니고 만화 한 중간쯤? 한 초중반부에 등장하는 컷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예시로서. 그래서 하늘이 딱 나오고, 이게 지금 학교가 끝난 상태여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 등장인물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가 나오고, 물가에 뭐가 퐁 하고 떨어져가지고 물결이 퍼집니다.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면서 칵, 툭 하면서 침 뱉는 거였어. 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다른 친구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PC방 가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배경들이 다 현실 배경이죠. 현실 베이스하고 있는 배경들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배경 그릴 때, 아, 너무 어렵다. 예, 내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있는 배경이 현실에 기반한 배경이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답사를 하고 취재를 떠나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판타지라고 하더라도 요전에 이거 라이프 드로잉 때 캐릭터 그때 했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현실 그거에서 약간 좀 아무리 판타지라고 하는데 현실 고증에서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판타지나 여러분이 어떤 창작한 거라고 하더라도 실제 것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어떤 판타지 요소나 SF 요소를 덕지덕지 붙이면은 그게 이제 판타지 되는 거고 SF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배경 이런 만드는 거에 약간 애로사항을 느끼고 어렵다? 그럼 직접 답사를 떠나보는 게 좋고, 그래서 쌤도 여기가 쌤 동네 이제 근처거든요? 여기가. 예, 쌤 버스 타고 좀 가가지고 있는, 옆 동네에 있는 그 학교인데, 여기가, 이거 하늘 이거 찍은 것도 쌤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 놓고, 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던 그 옆 동네 그 초등학교거든요? 여기도.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이제 배치를 딱딱딱딱 해가지고, 캐릭터 키랑 이런 것도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해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리도, 실제로 쌤이 직접 가가지고 찍은 다리입니다. 이게 구도가 안 나와가지고 진짜 이거 뒷얘기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구도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보면은 차선이 지금 2차선 도로인데 인도에서 찍으면 나올 수 없는 각도지. 그래서 차가 다 지나갔을 때 가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고 진짜 그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물도 있잖아. 쌤이 직접 찍은 겁니다. 직접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근데 이게 침을 여기서 이게 캐릭터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물결이 생기는 건데 쌤이 쪽 여기 앉아가지고 다리 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장 나오는 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트레이싱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거 PC방 쌤 동네 근처에 PC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직접 찾아서 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것도 물어봐야 돼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희 죄송한데 제가 무슨 만화 그리는 어쩌군데 그 배경 그거 뭐지 레퍼런스 찾는 것 때문에 지금 사진 촬영 허가되는 곳 찾고 있다. 그래서 혹시 허가 가능하시냐 혹시 그 촬영 가능할까요? 물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거부감 안 느낍니다. 일단 되게 신기해합니다. 허? 무슨 만화인데요? 아, 아직 연재는 안 됐고요. 허! 웹툰 작가요? 기안팔사. 그러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은, 제일 민망한 거 알지? 작품 제목, 내가 뭐 하는, 제목 물어볼 때, 등장인물 캐릭터 이름 물어볼 때, 짜릿하죠? 그래서, 아직 미정이에요? 하면서, 그냥 얼음 한 다음에 사진만 후다닥 찍고 빨리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래서 이런 거,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레퍼런스 찾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험을 여러분이 떠나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디지털로 할 때 어떤 설계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좀 정리정돈 잘 되게 해가지고 보면은 쌤 아까 이거 열어봤을 때도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죠. 이 옆에 숫자 이거 써져 있는 것도 있잖아. 이게 그 컷수거든? 이 시퀀스의 컷수야, 컷. 이게 47번째 컷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57번째 컷. 이게 74, 이 앞에 더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룹이 지금 한 70몇 개 더 있다는 거지. 지금, 그쵸? 그래서 한 샷당 그룹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룹 안에다가 캐릭터 그룹 하나. 캐릭터도 선, 색. 이렇게 따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채색하거나 할 때 엄청 편하겠죠. 실제로 채색할 때 엄청 편하거든. 그 다음에 레이어 막 안 찾아도 되고 선 레이어 어딨지? 이렇게 막 다 적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난간, 몸통, 배경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 해가지고 하면은 되게 편합니다. 직접 그릴 때에도 편해요. 되게 그래서 이런 거 바로 해주면서 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도 배경, 선, 여기 캐릭터 있으면은 배경 이렇게 들어가고 캐릭터도 이렇게 선색이 이런 식으로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막 배경 이거 막 찾는 거 당연히 좋은데 매번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구도 같은 거 잡는 거가 사진으로 안 나오는 구도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또 방법이 하나가 있죠. 여기 쌤이 또 다른 것을 또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아침 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 주인공 이제 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죠. 대화를 하면서 퍽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배경들이 근데 계속 있죠. 여기 이 배경은 뭐냐면은 한번 열어봐 줄게요. 이거 쌤이 엄청 옛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어렸을 때 쌤이 살았던 집인데 실제로 지금 없어. 그 동네가 그 재개발이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가 싹 날아가가지고 이 집도 날아가가지고 레퍼런스 찾을 곳이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억이 우리가 있잖아 어쨌든 간에 그 기억을 했다가 탁탁탁탁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해요. 이게 여러분이 모델링 하면은 되게 막 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스케치업이라는 프로를 만든 거거든. 뭐 스케치업 광고하는 것 같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스케치업이 이런 거 모델링 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링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는 되게 편한 편이고 이거를 쌤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도형화 시킨 다음에 구도만 잡고 그 위에다가 그리지만은 엄청 세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케치업 실제로 지금 스케치업 많이 쓰지? 웹툰 쪽에서도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세밀하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도형화 시켜가지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힐 수도 있고 입혀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정말 쉬운 게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모칸 이렇게 그냥 치고 띡 눌러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그냥 이게 하나가 상자가 슥 나와. 그 다음에 그냥 화살표 갖다 이렇게 하면 그냥 왔다 갔다 옮겨져. 그냥 엄청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도 인터넷에 강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도 되고 이거 또 그 정리정돈한 거 지금 보면은 와 엄청 많지 지금 파일이. 이래야지 본인이 안 헷갈려. 근데 이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일 안 복잡하게 만든 거야. 지금 배경 만들어 놓고 엄마 뒤에 의자 따로 캐릭터 따로 그 다음에 탁자 앞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아빠랑 애기랑 이렇게 딱 놨죠. 지금 스토리보드 요전에 얘기했었을 때는 또 이 연결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었지. 그건 굳이 또 다시 한번 뭐 첨언 안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 당연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딱딱 하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다음에 경복궁 학교 씬이 있어요. 또 여기 이 뒤에 그 다음에 학교 씬이 있는데 학교는 그 졸업한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하면은 또 허가를 또 해주시겠지만은 그렇다고 매번 찾아갈 수는 또 없는 노릇이잖아. 그쵸? 매번 찾아가는 것도 그분은 또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쌤 같은 경우는 쌤 어머니가 아는 그 학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선생님 다니시는 학교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쪽 찾아가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거기 이제 반 하나를 이제 딱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사진 갖다가 이제 좀 그렸었는데 계속 가가지고 어떻게 찍을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서 사진 찍은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모델링을 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상 이런 거 딱 배치 놓고 이렇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자리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런 거 구도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편하다. 그리고 만약에 스토리 릴로 이제 만든다? 스토리 릴로 만든다면은 얘네들을 이제 그 하나하나 한장한장 이제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같은
이런 그 이미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거기다 딱딱딱딱 끼워넣고 거기서 이제 타이밍 조절해가지고 하고 거기다 소리 넣고 그러면 이제 스토리 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쌤은 지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인 거고, 이런 방법도 있다. 디지털로 작업하는 방법 중에.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스토리보드를 이제 작업을 하는데 뭔가 좀 손이 선뜻 안 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디지털로 그리기 이전에 손으로 한번 싹싹싹 그려보는 그게 있어줘야 돼요. 쌤이 이것도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그래서 쌤이 맨 처음에 콘티 작업한 게 있는데 보여주면은,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썸네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 다음에 이거 체크하는 또 맛이 있거든? 아, 끝났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썸네일로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스토리보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지털이 굳이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 종이를 이렇게 그 A4 용지 있으면은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그게 딱 스토리보드 그 용 종이 사이즈거든요. 그게 그거 갖다가 이제 스토리보드 해도 되고, 쌤이 이제 졸작 할 때 스토리보드를 군대에서 만들었는데 군대에서 이제 없잖아. 그래가지고 A4 용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당직 썰 때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그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졸작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편한 방식, 디지털이 편하다면 그렇게, 아니면 종이가 수작업이 편하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스토리보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마지막 스토리보드 강의까지 끝내면서, 이제 진짜 완전 끝이네요. 강의를 이제 다 끝났고,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네, 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은 좋겠고, 알려준 것들이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래서 좀 부족했지만은, 약간 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또 여러분들 여기 참관해준 이제 친구들도 되게 고맙고, 그 다음에 계속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있을 또 다른 애니벅스 유튜브의 다른 컨텐츠들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인강이었기 때문에 되게 사실 좀 뭐지, 맛배기로 되게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더 깊이 있고 좋은 강의 여러분이 만약에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줘서 도움 줘가지고 다들 고맙고, 우리 뒤에 카메라맨님도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요전에도 나타나가지고 막 뭐 하시고 앞에서, 네, 그랬고요. 진짜 여러분 봐줘서 감사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